도착했습니다. 뜯어보도록 하죠. 자, 이 배트 2 제품인데요. 예. 박스부터가 간지나요? 자, 요 제품인데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역시 십자키 부드럽고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베이통 스파르타 2 제품도 십자키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주키가 십자키인 패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배트 2가 십자키가 주키더라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껴서 이 제품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협찬을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십자키가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예. 버튼도 느낌이 좋고요. 이거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요걸로 일단 그러면 한번 철권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공유, 예, 부탁드리고요.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자, 요 제품인데, 이게 원판 십자키였다면 좋았겠지만은, 이 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제가 예상을 했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부드럽거든요, 이 키가. 예.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베이통 스파르타 2 제품이거든요. 이 십자키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 같은 회사 제품인 배트 2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물론 나온 거는 배트 2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예, 베이통 스파르타 2 제품이 그 후에 나왔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래도 십자키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스파용으로다가 사용하신 분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동이 잘 된다고 하고요. 예상했던 대로 너무 잘 되네요. 예,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죠? 자, 그럼 기술 한번 넣어볼게요. 초보 커맨드. 힘들지 않게 들어가죠? 자, 힘들지 않게 기술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여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여기를 누르고, 밑에를 누르고, 이제 다른 원판키 같은 경우는 밑에를 명확하게 안 누르고, 이렇게 여기 여백을 눌러도 됐는데, 그건 이제 원판이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이 없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십자키가 이렇게 봐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안에가 들어가 있고, 이게 끝에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잘 눌리키는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이 웨이브 커맨더고요, 이거는. 웨이브 커맨더. 초풍 커맨더고요. 초풍 커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원판키랑은 살짝 틀리긴 한데 명확하게 밑에를 좀 눌러주고 들어 올리면은 기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들어가죠? 자, 잘 들어갑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럼 다른 캐릭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모양이 약간 듀얼쇼크 4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등치도 살짝 비슷합니다. 예. 근데 십자키가 확실한 건 붙어 있어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따로따로 있어야지 입력하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기술이 좀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러움이 틀립니다. 예. 부드러움이 입력도 더잘 되고 반응 속도도 확실히 더 빨라요. 이 베이통 쪽에서 만든 제품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배트2 제품, 예, 카탈리나도 할수 있는데 일단 리리 커맨드도 초보자들이 할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리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은근히 초보자들이 할땐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리리로다가 한번 해봤는데, 저도 실제로 이제 좀 삑사리가 날 때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콤보를 할 때는 요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예. 모르죠. 이 패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배트2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배트2로 할땐이 콤보를 쓸지 모르겠는데, 평상시 그냥 기본 콤보로다가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실 콤보가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측면 판정으로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좀 혈압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본 콤보만 넣으셔도 될것 같고 난 그래도 데미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요 콤보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캐릭터에 따라서 살짝 이제 안 맞거나 아니면 측면 판정으로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두 가지 콤보 정도만 넣을 줄 알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실전에선 또 어떨지 랭킹 매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만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아. 기술 입력도 잘 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움은 베이통 스파르타, 아니,
부드러움은 에이통 제품 꼭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패드 굉장히 좀 잘 만드시는 것 같고요. 취향 저격입니다. 자, 요렇게 붙어 있고 부드럽게 입력이, 그러니까 이게 십자키 같은 경우는 원판이든 아니면 단독으로 돼 있건 이렇게 붙어 있는 십자키든 간에 이게 부드러울수록 좋아요. 십자키 같은 경우 어차피 중립이 자동으로 좀 잡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틱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살짝은 쫀쫀함이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야, 이거는 근데 레포대도 잘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레포대도 한번 실험해 볼게요. 오, 잘 움직이죠? 제가 저는 지금 방송하느라 그런 건데. 자, 그리고 제가 게임하느라, 아, 이게 팔을 뻗고 하느라 조금 제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 지금은. 아우, 뭐지? 컷킥이 아닌데, 저건 뭐지? 오, 여기서 입력이 잠깐 안 된 것 같아, 타이밍이. 요불! 자, 기술. 아, 입력 잘 돼요. 아, 내가 레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살짝 제가 어색해가지고, 기술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분이 좀, 좀 할 줄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쉽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제가 지금, 완전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야, 저걸 막아? 쉽지 않은 건데. 반응 속도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디펜스가 어느 정도 제 실력에 비해서 잘 되고 있죠. 아, 또 지금은. 오, 지금은, 예, 예, 미안합니다. 레드 커맨드가, 일단 초풍 커맨드가 급하게 넣으려고 할 때 조금 살짝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카탈리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초풍 커맨드가 이제 평상시 제가 누르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짝 요런 식으로 누르다 보니까 지금 명확하게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색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백이 있는 십자키, 그러니까 원판 십자키로만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제가 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연습을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죠. 카탈리나로서는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십자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탈리나 같은 경우는 굳이 원판일 필요도 없죠. 대각선 입력만 제가 정확하게 해주면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 이게 제가 손이 또 크니까 이게 중간을 눌러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게 봐보시면은. 자, 여백을 누르려고 해도 손이 커서 예,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좀 필요한 패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예, 또 가벼워요. 제품이 부드럽고. 야, 그러니까 스틱은 다 부드러워. 가장 좋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주키일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스틱이. 그리고 뭐 다른 게임 할 때는 오히려 스틱이 부드러운 게 더 좋고요. 자, 반응 속도가 좋죠. 아, 지금은 살짝 제가 판단을 살짝 미스했어요. 아우니킥. 오케이. 어우, 지금 말이 없었죠? 예예, 집중하느라. 오, 코미미츠가 굉장히 좀 좋은 캐릭터예요. 제 거는 조금 똥캐다 할 정도로 좀 안 좋다라는 평이 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더라고. 지금 제가 좀 미스했고요. 아, 지금 손이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제가. 그리고 저분이 너무 못하지가 않아. 엔간이 못하면 제가 어떻게 좀 해볼 텐데 그 정도로 또 못하지가 않습니다. 니킥 이랬.
아, 파크를 너무 기가 막히게 쓴다. 어우, 컵킥을 지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아우, 졌는데, 이거. 어, 여기서 레이지 아츠. 아, 아깝다, 이거. 아, 저 계급에선 통할 수도 있는 건데. 아, 거기! 네, 개! 여기서, 한번 더. 아, 쉽지 않죠? 아, 저기. 아, 저분이 꽤 하네. 백대시 할줄 아네. 아, 나 완전 초보인지 알았네, 저분이. 내가 그러고 지금 실수가 많아요. 하단, 어우, 다행이다. 초보는 초보인가 본데, 저못 막는 거 보니까. 근데 백대시를 할줄 알아, 저분이. 아우, 이거 안 들어갔어요. 좀 아쉽죠? 거기, 에이른! 아, 졌다, 졌다. 아. 죄송합니다. 적응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손을 좀 뻗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봐보시면은 서브,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번에 다른 제품 또 소개시켜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게, 요런 건 게임 같은 거를 할 때는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다가 이게 위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해도 플레이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을 때 뭔가 정확하게 더 조준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요런 건 게임을 할때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십자키가 부드러울수록 좋습니다. 철권하고는 조금 틀리죠. 물론 이제 철권도 조금 사람에 따라서 좀 예외가 될 수는 있어요. 나는 조금 부드럽게 플레이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철권할 때는 요쪽에 이제 아날로그 스틱이 있다고 가정할 때는 조금은 쫀쫀한 맛이 있어야지 플레이가 입력이 또 정확하게 되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 깜짝이야. 야, 그리고 요거는 뒤에 키가 굉장히 조금 가벼운데요, 느낌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D 키가, 아, 그러니까 모든 키가 뻑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키 자체가.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는 철권할 때 조금 쫀쫀해도 되는데, 뭐 버튼이라든가 키 자체는 쫀쫀할 필요가 없이, 뭐, 아주 부드러워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뭐야. 맞았죠? 야, 일단 너무 좋습니다. 제 취향 저격이에요. 근데 철권만 할 거기 때문에 철권 위주로 조금 소개시켜 드려도 되는데, 워낙 이제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제품은 또 이제 레포대에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레포대에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 해서 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 여기 좀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레포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류에 좀 움직이면서 총을 쏘거나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을 할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준해서 쏜다든가. 물론 이제 뭐 키보드나 마우스로 해도 되지만은 또이 게임패드로 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길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좀 길을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 올라와요. 오, 왜 올라와? 왜 올라와? 아, 이래. 도망가다가 걸렸어요. 잠깐만, 내가 잘못 왔나? 아,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예, 괜히 올라왔어. 그죠? 맞아. 다리를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올라온 게 아니죠? 그쵸? 좀비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죠. 우리가 올라왔으면은. 야, 근데 십자키도 부드럽고. 스팅 너무 부드러워, 지금.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야, 이렇게 좋아도 될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자,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철권에는 안 좋은 거냐, 지금 레포대에 올인하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플레이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추가 영상으로 제가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응하는 시간이 길게는 한 일주일이 갈 수도 있어요, 패드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진동도 오네.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다른 패드를 오래 썼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가지고 있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센서가 없으면은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던 센서가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적응하는데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오랜만에 해서 제가 길을 잘 모르겠네요. 뭐야. 여기로 가는 건가? 길 같은데 느낌이. 어우 뭐야. 제가 죽였죠? 이디스가. 건너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건너가면 돼. 아무도 건들면 안 돼. 나 넘어가야 돼.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갔어요. 자, 이걸 여는 것 같죠? 이걸 열면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야, 이거 간신히 어떻게 길을 또 찾았어요. 자, 탱크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 밑에서 은신처 같은데 저기가. 비켜주세요. 오우, 진짜 너무 좋다. 지금은 패드에도 제가 감탄을 했는데, 순위 한번 봐볼까요? 아, 꼴등했어요. 야, 이거는 제가 조금 멘트를 뱉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 패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그리고 내가 길을 좀 헤맸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기본 맵이긴 한데, 차가운 개울이라고 제가 좀 자주 안 한 맵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배트2 제품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베이통에서 나온 제품이 이렇게 두 제품이 있거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스틱이 주키고요. 요쪽 같은 경우는 십자키가 주킵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풀스 패드처럼, 듀얼쇼크처럼 십자키로다가 하고 싶다, 근데 난 부드러운 패드로 하고 싶어 하면 요 배트2 제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액박 패드처럼 아날로그 스틱이 주키인 패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근데 또 굉장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스파르타2 제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제품이 다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십자키를 보고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 십자키보다 이쪽 십자키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크면은 누르기가 더 편합니다. 너무 조만하면은 또 이게 입력 오류나 또 잘 입력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요거 눌러있는데 뭐 대각선이 같이 눌리키거나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요즘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D키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예, 굳이 이제 D키가 뻑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가끔씩 봐보면 이 뒤에 키가 뻑뻑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전체적으로 모든 키가 다 부드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